오는 17일이 부활절이죠. 오늘은 지역사회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김승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네. 부활절을 앞두고 매년 거리에 배너를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하셨다고요? 예. 4년 전에 제가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홍보를 좀 잘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 각 교회마다 연합 예배 현수막을 해서 공지를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길거리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부천시 뭐 음악회 배너, 그 다음에 저희 부천에는 축구단이 있어서 축구단 배너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아, 이왕이면 부활절 행사도 저렇게 배너를 통해서 한번 홍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각 지역 교회들 협조를 얻어서 교회 자기 교회 근처에 그 배너를 달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배너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달 정도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절 배너를 한달 동안 다니까, 그래서 후원하는 교회 이름, 또 한편에는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또 부활절 장소, 시간 이렇게 알리고 있으니까, 한 달이란 긴 기간 동안 또 사람들이 오가면서 또 차량도 멈추게 되면 또 저게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부활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탄절, 그때도 또한달 동안 또이 성탄절 배너를 하고 있고, 또 주변에 다른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거 할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인근의 안산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천안에서도 또 이것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전국에 기독교 연합회가 이 배너를 다 걸면 전국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 알릴 수 있으니까, 이 부활의 배너가 전국에 다 이렇게 펄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한번 꿔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활절 배너를 통해서 또 기독교연합회의 모습도 드러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부활절 배너 외에 부활절을 앞두고 부기총에서 준비하고 계신 사역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역전 앞에 모여서 거리 전도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여건상 그것은 하지 못했지만,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은, 최근에 강원도 산불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서 이번에 헌금을 또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 특별히 뉴스에 보니까 교회가 또 전수했다 그런 뉴스도 듣게 돼서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서 이 헌금을 좀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부기총은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네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 부천에 있다 보니까 이 지자체, 부천시청과 긴밀한 협조를 맺는 것이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부천시에는 이렇게 종교를 담당하는 종무팀이 생겼어요.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관련돼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종무팀이 중간 역할을 해서 시와 우리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돼 있는데, 매월 둘째 주일 오후에는 시청 강당에서 또 부천시 번영과 또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매달 한 번씩 해왔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참석하고 또 관련 정치인이라든가 또 관련 인사들도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부천시가 추구하는 모습이 뭔가, 그래서 이게 지자체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회 연합이 사실 쉽지 않은 시기인데요. 부기총은 교회 연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네. 예전에는 연합회 그러면은 막 서로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고 또 인원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개인들도 연합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홀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교회들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개교회주의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2년 전에 총회장을 50대 총회장 했고 이번에 이제 52대 총회장을 다시 하게 되는데 2년 전 총회장 할 때 저희가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교회 주소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교회 주소로 만들어 봤더니 교회가 16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모을까? 그래서 방법은 제가 각 교단의 대표들을 만나고 또 찾아가고 그다음에 저 부천시 연합 활동할 때 그 순서들을 각 교단별로 나눠서 참여시키고 그러면 잘 몰랐던 분들이 또 거기 참석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연합회에 또 협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교회가 하기 어렵지만 연합회에서 하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옥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